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2024년 힘차게 시작하셨지요? 2024년 여러분께 처음으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이 꾸시는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제70강 신앙송대회 다시 시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신앙송을 개성 있는 나의 스타일로 만들자.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송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스타일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나만의 개성 있는 신앙송 표현법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여럿의 장르를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시인을 탐험해야 한다. 여럿의 장르를 공부하다 보면 표현법이 다릅니다. 시인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법이 아주 다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연습하다 보면 나하고 맞는 표현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송 대회에서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접근법을 자세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대회에 나가시기도 하지만 대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표현법, 접근법을 내가 한번 흉내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표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잘 맞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송 대회는 나의 스타일을 만드는 최고의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정직하라.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갔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어에 내 마음이 얹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말이 됩니다. 진심이 나오는 말이 됩니다. 마음이 보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훨훨 너에게 가서 감동을 주게 됩니다. 첫 행을 다른 사람들이 다 천천히 작게 시작했다고 나의 감정은 여기서 막 끌어오르고 복받치는데 소리치고 싶은데 크게 하고 싶은데 일부러 억누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개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어에 얹혀지는 나의 마음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 오롯이 표현해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기, 진성을 쓰기. 신앙송은 소리가 예뻐야 된다는 거에 갇혀서 많은 분들이 너무 예쁘게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예쁘게 내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말을 할 때 타고난 목소리가 아닌 만든 목소리는 예쁜 목소리를 냅니다. 내 귀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송을 할 때 이렇게 목소리를 예쁘게 내면 거기에 호흡을 다 써서 감정, 느낌은 잘 실어지지가 않고 잘 보여지지,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성으로 말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스타일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신앙송대 심사를 가면 굉장히 개성 있게 낭송하는 분들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모두 비슷하게 낭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러운 낭송, 말을 하듯 하는 낭송,
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런 듯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마음이 느껴지고 그림이 그려지고 진심이 보이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좋은 상을 받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서 밋밋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글자 하나하나에 옮겨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송 대회에서 조금 연극적인 표현을 한다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연극적이라 함은 무대의 동선을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송 대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연극적으로 표현해서 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극적으로 표현했다 함은 말을 살아있게 표현했다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사실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연극적인 것이 너무 특별하게, 특이하게 기술만 보여서 마음이 안 보여서 진심이 안 보여서 상을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심사위원과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한 해에 200곳이 넘는 곳에서 신앙송 대회가 열립니다. 그 중에서 나의 주파수와 나의 개성과 맞아떨어지는 대회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개성을 알아봐주는 심사위원 또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의 스타일로, 나의 개성대로 신앙송을 꼭 피웠을 때 신앙송이 최고의 예술로 온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내야 하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년 용처럼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